볶음에 어울리는 비법 양념장. 요즘부터 제철인 오늘의 주인공 갑오징어. 요 갑오징어를 써는 방법과 맛있게 볶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먼저 비법 양념장부터 만들어 볼게요. 간장 2스푼을 넣고요. 단짠의 감칠맛, 굴소스 1스푼. 고춧가루는 2스푼 넣어주고요. 소화에 좋은 매실액도 2스푼. 볶음 요리에 어울리는 중화미원 조금을 넣어주고요. 소고기 다시다는 반스푼. 후추도 뿌려줄게요. 조미료는 취향에 맞게 조절하면 되는데 오늘은 밥과 같이 먹을 거니까 간을 세게 잡는 거예요. 고추장도 크게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 이제 잘 섞은 다음 냉장고에서 잠깐 숙성을 해주면 비법 양념장은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다른 재료들 준비해 볼게요. 마늘은 3알 정도만 다지는데 잘게 다질 것까진 없고 적당히 다져주면 되고요. 대파는 반을 가르고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감칠맛이 좋은 초록 부분도 같이 넣어주면 더 맛이 좋겠죠? 양파는 반 개만 준비를 해줄게요. 이렇게 대파와 같이 담아두면 되고요. 당근도 조금 넣을게요. 당근은 익는데 오래 걸리니까 얇게 썰어주세요. 딱딱한 재료들은 먼저 넣어서 볶을 거니까 이렇게 따로 담아두면 되고요. 위장에 좋은 양배추도 조금 넣을게요. 고구마가 있으면 넣어보세요. 달달한 맛이 너무 맛있거든요. 고구마는 이렇게 길쭉하게 썰어주면 되고요. 한 가지 더, 꽈리고추도 넣으면 음식 색도 살고 맛도 좋아요. 지금 썰고 있는 쪽파는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려줄게요. 재료들은 모두 준비가 됐고 오늘의 주인공을 불러볼까요? 시장에서 사온 갑오징어고요. 오늘은 네 마리만 해볼게요. 갑오징어는 내장과 뼈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겨주면 되고요. 껍질은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벗겨주세요. 질겨서 못 먹으니까요. 껍질까지 벗겼으면 양념이 잘 배어들게끔 몸통에 칼집을 내주세요. 칼집까지 다 냈으면 비스듬하게 포를 떠줄게요. 갑오징어를 이렇게 썰어주면 부드러운 식감으로 드실 수가 있어서 좋거든요. 갑오징어도 준비가 다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볶아볼게요. 후라이팬에 식용유 2스푼을 둘러주고요. 고추기름도 2스푼을 둘러줄게요. 이렇게 두 가지 기름을 넣어서 볶아주면 볶음 요리에 잘 어울리거든요. 더 맛이 좋게 다진 마늘을 넣어서 기름에 마늘향을 입혀주세요. 기름에 마늘향이 충분히 입혀진 것 같으면 당근과 양배추, 고구마를 넣어주세요. 딱딱한 재료들부터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딱딱한 재료는 센불에 2분 정도 볶아주고 다른 재료들을 넣으면 돼요. 양파와 대파를 넣어서 조금 볶아주다가 간장을 넣어주세요. 간장은 많이는 말고 한 스푼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간장을 넣어서 볶으면 야채들의 풍미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불향까지 입히면 더욱 맛이 좋아지겠죠? 재료들이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면 숙성하고 있던 비법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불은 센 불을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양념을 야채들과 같이 한번 볶아주세요. 이렇게 양념을 볶아주면 고춧가루의 풋내를 잡을 수 있고 재료들과 잘 어우러지거든요. 갑오징어도 넣어줄게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센 불에 빠르게 볶아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볶아줘야 물도 안 생기고 맛있게 볶아져요. 불향을 한 번 더 입혀주면 맛이 더 좋아지겠죠? 달달하고 윤기가 나게 올리고당도 조금 넣어주고요. 꽈리고추는 마지막쯤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아삭한 식감이 좋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고소한 맛을 살려줄게요. 이 정도 볶아주면 다 된 것 같네요.
넓은 접시에 가득 담아주고요. 참깨를 뿌린 다음 쪽파를 올려주면 갑오징어 볶음 완성! 어때요? 갑오징어 볶음 정말 맛있게 잘 됐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부터 제철인 갑오징어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재료들과 같이 맛있는 갑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봤어요. 비법 양념장으로 맛을 낸 갑오징어 볶음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보여드린 갑오징어 볶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스타주부였어요. 다음에 봐요.